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커플 이야기입니다. 2022년 4월, 이번 사건은 헤드라인으로 미국 전역의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구치소에 수감될 정도로 위험한 죄수였고, 이 여성은 구치소에서 매우 존경받는 교도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경찰차를 운전하여 애인을 탈옥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절절한 러브스토리 같았죠. 죄수와 교도관, 두 사람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탈옥에 성공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감옥에서 탈출한 이 커플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로즈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엘라베마주 북부 테네시주 국경 근처에 있는 인구가 약 4만 명이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에는 31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와 달리 구치소의 수감자는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는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범인이고 다른 일부는 임시 구금된 중범죄자였습니다. 중범죄자는 법원의 심리를 위해 잠시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사건의 주인공 중 한 명인 K씨가 바로 중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K씨 화이트는 1983년생으로 키가 205cm에 달하며 몸무게도 118kg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 9월에 형을 다치게 하여 2012년부터 유기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지낸 3년도 K씨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 후인 2015년 12월 2일에 감옥에서 막 풀려난 K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룸메이트 두 명을 인질로 잡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그는 인질을 두고 탈출하여 도망치다가 조 씨라는 트럭 운전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조 씨의 집으로 가 사격 도구를 훔친 후 바로 조 씨의 한 여성 이웃의 집을 약탈하고 그녀의 차를 빼앗았습니다. 경찰들은 결국 그를 도로로 밀어 체포하였습니다. 나중에 K씨는 그 당시 차 안에서 항복하고 싶지 않았지만 심사숙고 끝에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미친 행동에 판사는 결국 2015년 3월에 K씨에게 유기징역 7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라 느껴졌는지 감옥에서 4년을 보낸 2020년에 K씨는 갑자기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다른 한 건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 또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로저스빌에 거주하는 노인 코니 리지웨이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58세였던 코니는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결혼한 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코니의 참변에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애도하며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 당시 단서가 부족하여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서야 K씨가 그 사건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코니를 해친 이유에 대해 K씨는 그녀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주어 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예심에서 K씨는 말을 돌리며 그 당시 본인의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했다고 하며 유죄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코니 사건에 K씨를 기소하며 그를 교도소에서 카운티 법원 근처의 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그의 재판 날짜는 원래 2022년 4월이었는데 6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에 그가 구치소에서 사랑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0년 10월 K씨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구치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 K씨와 같이 수감된 죄수들은 그의 음식이 점점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도 더 많아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건 비키 화이트라는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56세의 비키는 카운티 구치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경찰서에서 근무했었는데 그중 17년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그녀는 구치소 올해의 교도관으로 5차례나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차분하고 친근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비키는 2002년에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마약에 중독되어 결국 4년 후인 2006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월에 비키의 전 남편은 파킨슨 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는 친구로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가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비키의 가족과 친구들은 아래 장면이 있는 CCTV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비키는 구치소 교도관에게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 K씨를 데려가 정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그를 진단한 후 그가 정신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되면 그는 사건 심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범인의 정신적 평가에 대해 구치소 교도관들은 매우 흔한 일이어서 그들은 비키의 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은 주말 전 마지막 근무일이어서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수감자를 호송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했지만 CCTV 속에는 비키만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오렌지색 제수복을 입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K씨는 비키의 경찰차에 올라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3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구치소 직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키는 오래전에 K씨를 구치소로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키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기록을 조사하여 비키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K씨에게 정신평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비키가 K씨를 도와 탈옥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이미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구치소는 바로 카운티 경찰서와 연방 보안관에 신고하고 또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에 대해 전국적인 수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과 사연은 순식간에 모든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비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키의 계획을 파악해냈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전인 4월 18일에 비키는 자신의 저택을 95,550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주택은 235,600달러, 하나로 약 3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키는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2007년형 포드 세단과 사격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비키는 슈퍼마켓으로 가 남성 복장을 구매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4월 28일에 비키는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료와 상사에게 퇴직 이후 해변에서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4월 29일은 비키가 퇴직을 앞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21분에 그녀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9시 30분에 경찰차를 운전하여 K씨를 구치소에서 데려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약 10분 후 플로렌스 쇼핑센터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간 후 비키의 신형 포드 세단을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경찰은 사실 단서 하나를 확보했었습니다. K씨는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석방되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전 여자친구 때문에 75년의 유기징역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K씨의 전 여자친구는 그가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 K씨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쯤 그들이 탈출한 플로렌스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테네시라는 작은 마을의 주민 제키는 집 밖 도로에 주차된 주황색 포드 SUV를 발견했는데 뉴스에 나온 차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그 차가 바로 비키와 K씨가 탈출할 때 사용한 차량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미국 연방 보안관은 1만 달러, 하나로 약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제시하여 단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 포상금액을 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3,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5월 3일 사건 수사에 돌팔구가 생겼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에반스빌에서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데
한 세차장의 관리자가 경찰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세차장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이 오래도록 주차되었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온전하고 차문도 열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차장의 CCTV에 나타난 남자는 도피 중인 범인 K씨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에서 몇 개의 물건을 발견한 것 외에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확실히 비키와 K씨가 사용했던 차였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입수한 뒤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시내 인근에서 몰래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5월 9일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모텔 41의 주차장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도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모텔 관리인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지난 5월 2일에 비키와 K씨는 모텔 150호실에 체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 프런트에 가 체크인을 한 게 아니라 100달러, 하나로 약 13만 원을 노숙자에게 지불하여 대신 체크인하게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주차장에서 곧바로 모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9일 오후 6시쯤 멀리서 감시하고 있던 경찰은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와 차량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영화에 나오는 추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찰차가 그들의 차를 추격했는데 비키는 도망가는 도중 실수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상한 게 그녀는 교환하는 게 말하지 않고 차 안에서 K씨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911. Hello?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차가 전복된 후 K씨는 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차 안에서 비키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있었는데 체포되기 싫어 저항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비키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현금 2만 9천 달러, 하나로 약 3,752만 원과 사격 도구, 가발, 야생 생존 장비 등을 발견했습니다. K씨는 얼마 안 돼 엘라베마로 보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K씨는 체포된 이후 계속 비키를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같이 있게 되었을까요? 외로움 때문인가요? K씨에게 홀려서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 때문일까요? 비키는 교도소에서 거의 17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의 일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풍부한 경력의 교도관이자 부국장으로서 그녀는 K씨와 사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 당시 겨우 56세였던 그녀는 창창한 앞날을 놔두고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고작 11일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11일 동안 그녀는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그녀에 대해 그 11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K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 코니 사건 외에도 사람들이 K씨가 저지른 사건이 더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2008년 K씨의 여자친구 31세의 크리스티 쉘터는 자택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타살은 배제되었지만 크리스티의 딸은 어머니의 사건에 의심 가는 게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K씨도 집에 있었는데
경찰은 그때 K씨에 대해 별로 심문하지 않고 바로 그에 대한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현재 크리스티의 딸은 SNS를 통해 경찰이 어머니의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하며 K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Casey Watt was with my mom the night that she committed suicide. Nothing was really ever investigated. I don't even know if they took him in for questioning. So maybe this video will fall in the right hands of someone that can actually make a difference or look into it more, maybe investigate. I'm not really sure. 사건을 담당한 라임스톤 경찰서도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해진 소식은 없습니다. K씨가 크리스티 사건의 범인이었을까요? 비키와 K씨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나쁜 남자에게 속은 걸까요? 탈옥한 이 커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